제일 좋은 것은 조기전당대회 여는 거죠. 어려운데 문재인에 고달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총선에서 아깝게 패하셨는데 그 패인을 스스로 진단하자면 뭘로 보여주세요? 그 민주당 지지 성향 분들의 지지를 가져오는 걸로 치면 한 1,500명만 설득했으면 이길 수 있었잖아요. 이낙연 후보도 종로 선거를 뒤로 하고 여기도 또 다녀갈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식 용어로 좌표 찍기죠. 정확히 오세훈은 찍어내겠다 하는 그런 그 아주 결기가 보이는 그런 선거였고 이제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평가를 하는 것처럼 오세훈 대 고민정의 구도가 아니라 오세훈 대 문재인의 구도였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가슴 아픈 과정이에요. 제가 뭐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뵙는 분들이 저보다도 더 안타까워하고 정말 이번에는 꼭 될 줄 알았는데 다음엔 내가 더 열심히 뛸게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눈물이 쏟아지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달 정도 마무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오세훈이 되기를 너무 바랐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지역을 어떻게 버리고 딴 곳으로 떠나겠습니까? 이번 패배가 과연 제가 책임을 지고 정치를 그만둬야 될 정도로 제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냐. 제가 악착같이 당을 바꿔내는 역할을 해서 저들이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제가 바로 그 두려워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어저께 주호영 대표를 잠깐 만났습니다. 당의 지도체제를 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당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어떻게 당선자 중심으로 연차내를 이틀을 개최해가지고 가닥을 잡겠다고 하느냐. 맞는 지적이세요. 정말 큰 딜레마 중에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그분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정서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이른바 중도층의 정서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작업이 실패하면 앞으로 대선도 총선도 지방선거도 연패의 참담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조기전당대회 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는 과감하고 엄청난 속도전을 펼침으로써 국민들께 야 선거의 시대는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보여주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김종인 비대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몫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변혁은. 그분이 물러가고 나면 꼭 김종인이 한 거지. 너희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체질이 됐는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다. 국민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냉정한 시선으로 그렇게 지켜보실 겁니다. 일단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당의 브랜드 이미지가 나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브랜드 이미지는 탄핵 당시 총리였던 분이 대표로 있는 당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였습니다. 결과도 그분 혼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는 당의 전면에 30, 40대가 전면에 등장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선점해야 될 화두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입니다. 이거 절대 민주당이 먼저 가져가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가 무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조기 전당대회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사실 욕심 같으면 비대위원장을 시켜주면 제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보관을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겠지만 다만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면 아시다시피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기 전대가 개최가 되면 당권 도전에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고민할 가치가 정말 있는 거죠. 야권, 야당에서 그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십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40대 경제 전문가를 얘기해가지고 뭐 왈가왈부 또 말이 많아요. 근데 지금 또 말씀 들어보면은 젊은이들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애정을 또 보이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거 아닐까요? 표가 분산돼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단일 후보 내에서 승부를 해야 그래도 지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그럼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 뭐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요. 이건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라는 일반 원칙의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후회되는 순간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제일 후회되는 거는 그때 시장직 사퇴한 거죠.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가치, 지킬 수 있는 가치가 그거 하나는 아니었는데 한 가지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뼈아픈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당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이게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헌 당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당의 핵심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